자, 이제 교재로 들어와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안내입니다. 안내니까 뭐 간단한 얘기니까 번역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하는 방식은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글 크롬에서 구글 트랜스레이트 누르고 트랜스레이트 디스페이지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언어 우리가 원하는 언어는 한국어죠. 그러니까 코리안이 여기 있네. 코리안 이렇게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니까 여기 뭐 1장부터 챕터 1장부터 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간단한 얘기예요. 재밌는 그냥 가벼운 얘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그냥 영어로 두고 갈게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한국으로 필요하면 한국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타입입니다. 타입은 우리가 이전에 타입 더 랭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죠? 마찬가지 러스트도 타입 있고 타입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항상 공간과 시간의 대칭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도 공간과 시간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명사에 해당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동사에 해당되는 타입이 있어요. 자, 명사에 해당되는 타입은 첫째,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거 1번. 1번은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2번은 콤플렉스 타입이 있어요. 콤플렉스 타입. 이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자, 프리미티브 타입이 뭐냐? 동사 라이브 타입이 무엇이냐? 이것도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 할게 많아요.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와 동사에서 보시면 교재에서 명사 부분 어디 있나요? 명사 부분은 이 8장 타입에서 다루고 있고, 동사 부분은 밑에 쭉 내려와서 41장에 있죠. 여기에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동사입니다. 타입 은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연 언어에서 단어의 타입은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전치사 등등등등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 언어, 프로그래밍, 러스트 언어에서 타입은 그냥 크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명사와 동사. 명사에 해당되는 타입이 이 8장에서 다루고 있는 타입입니다. 프리미티브 타입과 콤플렉스 타입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명사 부분은. 그리고 동사는 라이프 타임. 간단합니다. 그죠? 자, 프리미티브 타입과 그럼 콤플렉스 타입의 차이점은 뭔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프리미티브 타입은 데이터가 스택에 저장되는 데이터 is in 스택입니다. 스택. 그리고 콤플렉스는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니까 힙이 있어요. 데이터 is in heap. 스택과 힙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할 때, 주방. 주방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은 렌지가 있죠. 뭐 인덕션도 있을 수도 있고, 인덕션 있고, 그다음에 도마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지 인덕션 위에다가 인덕션에 냄비를 올리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렌지 그냥 냄비라고 할까요? 냄비가 있고 도마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이런 거예요. 냄비에 우리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칼질을 해서 담아서 무슨 찌개를 끓이거나 국을 끓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가정하면은 먼저 김치찌개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김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맛의 완성, 미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머니의 손맛, 미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일단 돼지고기도 좀 있어야 되겠네. 고기 있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도마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도마 위에 보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썰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썰기, 김치 썰기.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냄비에다가는 미원을 넣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데이터. 그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통 스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택이에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것들.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요것을 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냉장고와 도마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리하는 사람이 보다 쉽게 재료에 손이 닿는 것과 아무래도 한 발짝 움직여서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이 돼지고기와 김치는 냉장고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돼지고기와 김치는 냉장고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미원은 도마 앞에, 도마 앞에 있고, 그리고 또썬 고기죠. 썬 고기와 썬 칼로 쓴 거예요. 칼로 썬 김치는 바로 도마에 있겠죠. 그죠? 도마에 김치는 도마에. 이 도마에크라는 것이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는 주방장이 요리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 음식 재료이고, 그리고 힙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발짝 움직여서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는 스테이크라고 하는 부분과 스테이크 부분과 그리고 뭐예요? 힙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부분. 그래서 좀 덩치가 있는, 그러니까 덩치가 있는 재료들은 힙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단한 것들, 가벼운 것들은 스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 중에서 항상 가까이, 손에 가까이 두고 쓸수 있는 데이터들을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간단한 문자 중에서 문자, 글자라 그럴까요? 문자 혹은 글자. 그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 공부하게 될 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등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컴플렉스 타입은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문자열은 뭐예요? 문자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텍스트라고도 얘기하고 스트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글자는 캐릭터. 캐릭터. 글자 하나하나는 캐릭터이고, 글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스트링이 됩니다. 스트링. 그죠?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공부할 스트럭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스트럭트 혹은 또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벡터 등등 이러한 것들은 컴플렉스 타입으로서 덩치가 좀 있어요. 무게가 좀 나가고 분량이 좀 되니까 이런 것들은 냉장고에 넣어두게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 들어가 있는 것이 컴플렉스, 그죠? 도마 위에 있는 것,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요걸 스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도마와 냉장고는 둘다 어디에 있나요? 얘네들은. 얘들은 다 주방에 있잖아요. 그죠? 주방이죠. 주방 이꼴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중에서 CPU가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스택이라고 그러고, CPU가 손만 닿았을 게 아니라 걸음을 한 발짝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근데 명사 부분은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과 컴플렉스 타입이 있고, 그죠?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의 종류는 숫자, 문자 등이 있으며, 숫자는 특히 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숫자는 i8, i16, i32 이렇게 됐죠? 8의 배수입니다. 8, 16, 32, 64 됐는데, i는 인티저란 뜻이에요. 인티저. 인티저는 어떤 의미죠? 정수란 뜻이죠. 정수. 정수. 정수는 뭐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의 합친 거죠. 그죠? 음의 정수의 합친입니다. 그리고 unsigned integer라는 것도 있어요. u. u는 unsigned. 부호가 없는 정수를 말하는 겁니다. unsigned. unsigned. sign은 부호이고, un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호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unsigned integer. 얘네는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정수. 다른 말로 양수죠. 그죠? 그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양수와 음수를 합친 것이고, 그렇죠? unsigned는 양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수도 마찬가지, 8비트가 있고, 뭐, 16비트, 32, 64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는데, 플롯이라는 것도 있어요. 플롯. 플롯은 뭐예요? F 16이라든가, F30이라든가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가 말하는 부동소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floating number. 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플로팅 넘버라고 하는 것은 물에 둥둥 떠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물에 둥둥 떠 있다는 것은 소수점이 찍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U 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U 사이즈, U 사이즈는 U가 어떤 의미죠? U undetermined인가? undetermined. U의 약자가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U 사이즈가 있는데 요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비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비트. 0과 1.
0과 1이 1비트입니다. 그죠? 1이 각기 1비트. 각기 1비트이고. 그리고 또 이 비트 8개가 모이면은 8개의 비트가 모이면은 1바이트가 되죠. 바이트. 그죠? 됐습니다. 지금 비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8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 0과 1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부호가 8개가 있단 말이고 16개가 있단 말이고 32개가 있단 말이고 64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는 예전에 아주 예전에 8비트 컴퓨터. 8비트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6비트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2비트 컴퓨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64비트 컴퓨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28비트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언제 나왔는지 언제 생산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이터가 8개일 수도 있고 8비트일 수도 있고 16비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컴퓨터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U사이즈입니다. 그죠? Unsigned로 표시해 양의 정수에 의해도 양의 정수, 양수입니다. 양수. 내가 만약에 내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면은 내 컴퓨터의 U 사이즈는 32가 되고 내 컴퓨터가 64비트면은 내 컴퓨터의 U 사이즈는 64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제가 있죠.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